샤토브리앙 저택을 뒤로 하고 생말로의 도심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성벽으로 이동해 봅니다. 호텔을 나와 바다를 향해 가다 보면 성벽 사이에 작은 문이 보이는데요. 이 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계단이 생말로의 성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체 둘레 4km 정도의 화강암 성벽으로 둘러싸인 생말로. 이 성곽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건설되었는데요. 성곽이 전체를 걸을 수 있어 한쪽으로는 도심의 다양한 건축물을, 반대로 고개를 돌리면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성벽 도시로 불리는 생말로의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잦은 침략과 전쟁의 잔재로 남아있는 요새와 대포의 흔적은 생말로의 치열했던 전투 속에서 생말로 사람들을 지켜내주었던 역사가 보이는 듯한데요. 저는 지금 성벽 위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성벽은 생말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오시면 보실 수 있는 성벽입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건 요새입니다. 국가 요새라고 하고요. 이 생말로가 처음부터 이 완벽한 성벽을 이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 살기 시작했고 외적들의 침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벽인데요. 17세기에 뒤에 보시는 건 17세기에 만들어진 루이 14세의 성벽 전문가 보방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있는 성이 생긴 건 프랑스를 대적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연합군이 이 지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훨씬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고요. 안쪽에 들어가시면 여러 병영과 여러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가 있어서 물이 빠져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말로는 외적의 침입도 받기도 했지만 뒤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도처럼 강력한 파도가 전 유럽에서 가장 큰 크게 밀려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파도가 직접적으로 이곳을 치게 되면 여기 지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부터 사람들이 한 가지 꾀를 낸 것 중에 하나가 3,000개의 나무를 성벽 바깥쪽에 심고요. 파도가 한 번에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한번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그렇듯 생말로 사람들은 사실 여러 다양한 침략 기회에서도 혹은 자연의 여러 재해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겨냈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말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나는 브루타인도 아니고 나는 프랑스인도 아니고 나는 생말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 생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신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점령지로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생말로. 그러나 1944년 미국의 폭격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었는데요. 이후 정교한 복원 과정을 거쳐 도시를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과 침략으로 마을을 지켜온 성벽 앞에는 수백 년간 거친 파도로부터 마을을 지켜온 참나무 방파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특히 썰물 때에는 해변을 따라 요새까지 걸을 수 있다고 하니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시간을 잘 맞춰서 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은 썰물 때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 그랑베인데요. 이 작고 아담한 섬에는 생말로의 대표적인 위인 샤토브리앙이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